공답이면 행의 공답으로 그늘진 곳에 뿌린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기운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늘진 곳에 뿌리는데 그 그늘진 곳이 어디냐? 그 그늘진 곳이라고 하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늘진 곳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회학을 할 때에 뭐 한뜸이라도 내가 행한 공이 있으면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이 있기는 하나 그리고 굉장히 근원적으로 기본적으로 공이 행의 공답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정말 그 티 없이 깨끗한 그런 그 공인데 내가 1년을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살기는 살지만 그 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행의 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내가 생산을 하기는 했을까? 그 두 가지, 그러니까 그 공의 에너지가 나오긴 나왔을까? 그리고 그렇다면 누군가는 뭐 나는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그런 공의 에너지가 그럼 나왔다면 그 그늘진 곳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뿌려질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죠. 답부터 말씀드리면 그늘진 곳을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금방 인생기가 지금 뭐 50억을 갖다가 이 사회 전부 다 그늘진 곳에 전부 다 좀 도움 되게 뿌려달라는데 사회의 그늘진 곳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회의 그늘진 곳이 막 많이 만들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연이 이런 환경을 전부 다 만들어 놓고 이 환경 속에 전부 다 뭐냐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고 왜 이런 그늘진 곳이 만들어지는지 공부를 시키려고 자연이 전부 다 환경을 전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가진 돈이 50억이 있다 보니까 일 갖다 내가 어떻게 사회 좀 인기도 없고 사회 좀 어떻게 선심 쓰듯이 내가 그늘진 곳에 어떻게 좀 뿌려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늘진 곳에 이 사회 전부 다 기부하면서 좀 어떻게 좀 돌려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과연 그늘진 곳이 돈 주면 해결되는 곳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사회 지금 사회단체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늘진 곳도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어려운 환경도 있고 저 고안도 있고 사회복지단체도 있고 엄청나게 지금 많은데 왜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이 사회란 것은 국제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대한민국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 국제사회에서 남미부터 해가지고 저 아프리카 굶어죽는 사람들 그 다음에 후진국의 저 70%가 엄청나게 지금 어렵게 사는데 이 어려운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그늘진 곳이에요. 그럼 이 그늘진 곳을 갖다가 그냥 돈으로 그냥 몇 분 줘가 좀 해결할 수 있는 것 때문에 그늘진 곳을 자연히 안 만들어놔죠. 왜? 있는 사람들 인연을 보내가지고 저 그늘진 곳에서 그때 복지시설 잘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돈 주고 그냥 먹고 살도록 만들면 그냥 다 해결이 될 텐데 왜? 이 세상에 지구촌에는요 돈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 근데 70%는 지금 창고에 잠자고 있고 30%만 전부 다 운영이 되면서 이걸 지금 어떻게 창고주인들이 꼭 돈을 갖다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지금 돈을 움켜쥐고 있고 이걸 안 푸냐면은 이걸 누가 지금 풀어줄 사람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돼. 그러면은 내가 돈을 줘서 기부해가지고 사회에 그늘진 곳에 전부 다 이걸 줘가지고 전부 다 임시 방편으로 내가 지금 땜방을 할 게 아니고 내가 피눈물을 삼키더라도 왜 사회에 이런 일이 생기고 사회에 돈 있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왜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돕지 않고 전부 다 방치를 하고 있는지 이걸 지금 연구하라고 지금 자연이 전부 다 환경을 다 만들어낸 거지. 저걸 갖다 돈 갖다 몇십억, 오십억 탁 줬다 해가지고 그냥 기부했으니까 그냥 요걸 뭐 처리된 거다. 처리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럴 때 같으면 하나님 그렇게 안 만들어내요. 그냥 인연자 보내면 돼. 저 사우디아라비아 돈이 차고 넘치나는데 저 중국에도 갑부들 엄청나게 많고 미국에도 유대인들도 돈이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세계에 돈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 근데 전부 다 뭐냐면 창고지기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걸 열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어떻게 패러다임을 안 가져오면요. 절대 창고문을 안 연다거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딱 봤을 때 정확하게 선정을 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어느 사람이 불쌍하다 해가지고 이 창고인이 막 돈 많은 사람이 전부 다, 저기 저 그늘진 곳에 엄청나게 많네, 사회. 저 사람들 좀 살려야 되겠다. 쪽박쪽에 사는 사람들 전부 다 어떻게 다 밖으로 드러내가지고 저기다 멋진 아파트 하나 딱 지어가지고 전부 다 살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럼 쪽방촌에 있는 사람들이 밥 한 끼 먹기 힘들다는데 저 사람들 돈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전부 다 쌀, 좋은 쌀, 하얀 쌀밥 다 갖다 주면서 먹고 살도록 만들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 전부 다 지금 보면서 전부 다 피눈물을 삼키면서 저런 어려운 환경을 지금 그늘진 곳을 정확하게 다 만들어놨느냐. 저걸 보고 너희들 연구를 해가지고 저 근본을 전부 다 풀으라고 전부 다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은 돈으로 갖다 탁조가 풀릴 것 같으면은 지금 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벌써 다 풀었겠죠.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사람이요. 저 88올림픽 이전에는요,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세계가 전부 다 성장 발전이 다 끝나고 세계 전부 다 축제, 88 올림픽 전부 다 축제를 했을 때요. 그 이후에 국제 사회가 전부 다 세상 일어날 수 있는 왜 성장 발전 위주로 왔기 때문에 모순들을 전부 다 방치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지식을 많이 갖출 때 지식을 안 갖춘 사람도 있었고, 우리는 재주를 많이 갖추면 재주를 뽐내고 있을 때 재주를 안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이 경제를 엄청나게 많이 갖춘, 왜 이 사람이 전부 다 경제를 갖춰야지만이 후천 시대가 됐을 때 전부 다 이 사회 전부 다 모순을 전부 다 바로잡고 전부 다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경제를 갖출 때 없는 사람을 정확하게 다 만들어 놓고 그렇게 전부 다 성장 발전을 다 시켰던 거예요. 그러면은 빈부차가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성장 위도로 전부 다 왔으니까. 이 지구촌 전부 다 성장해야 되고 발전해야 되고 전부 다 뭔가를 지금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성장 발전 위주로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외 계층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소외 계층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졌으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근본적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그 바르게 도와주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남들이 지식을 갖추고 재주를 갖추고 전부 다 경제를 갖출 때 아무것도 갖추지 않았어요. 왜? 전부 다 희생한 사람들이거든. 당신이 지금 고등교육 대학을 가야 되니까 내가 희생해가지고 난 초학교만 나올게. 그러면 많은 사람 지식이 만들어졌어요. 어떤 사람이 재주를 갖다 열심히 뽐내고 있는데 하나님 전부 다 재주는 사람을 만들어낼 때 저 사람이 전부 다 세상에 어떻게 돼 인기를 얻고 전부 다 박수를 받으려면요. 너는 재주도 군뱅이도 없는 재주를 정확하게 만들어내야 돼. 내가 경제를 엄청나게 갖추려면요. 저 후진국 70%가 정확히 만들어야 되고 소외받는 사람들, 그늘진 곳, 못 사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만들어져야지만이 30%가 엄청나게 경제를 갖추고 있어요. 그 30% 중에서도 3%는 전부 다 세계적인 어떤 경제를 다 갖추고 있네.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지금 질량의 법칙이 정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지식을 갖추려면 어떤 한 사람을 전부 다 희생을 해야 되고 어떤 소재를 갖추려면 어떤 사람을 정확하게 또 희생을 시켜야 되고 어떤 사람이 돈을 갖다가 엄청나게 갖추려면은 돈 없는 사람을 정확하게 다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지금 지식인들이, 제주 많은 사람들의 경제인들이 내가 어떤 원리로 지금 내가 이런 걸 갖다가 갖췄는지 그 원리를 지금 모르고 있다 보니까 이승기가 내가 갑자기 50억이 생겼네? 이 50억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좀 써야 될까? 라고 보니까, 지금 뭐냐. 아, 사회 그늘진 곳에 좀 뿌려주면 내가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라고 뭐가 착각을 하는데 내가 분명히 뭐라냐면 이승기보다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몇천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수두룩백백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지금 못 도와주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유엔에서요, 세계 있는 간부들 돈 후원 받아가지고요, 아프리카 제일 굶어 죽는 살린다고요, 엄청난 사명감을 가지고 뛰어들 때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금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지느냐? 못 사는 사람이 없어지느냐? 후진국이 저게 뭐냐면 못 사는 사람들이 나도 먹고 살아야 돼 싶어가지고 전부 다 난민들이 만들어져가지고 국제사회 선중을 전부 다 이동을 하느냐? 왜 이동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근데 옛날에 그렇게 돈을 많이 뿌려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결국에는 돈이 답이 아니다라는 걸 정확하게 유엔이 알려줬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던 안젤리나 졸리도 그죠? 내가 30년 동안 전부 다 거기서 전부 다 유엔에서 난민기구에서 활동을 하면서 내가 아프리카에 전부 다 굶어죽는 이 아이들 전부 다 돌보면서 품에 안으면서 이렇게 하면요. 나는 세상을 전부 다 바르게 전부 다 이끌어주고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30년이 지나가지고 내가 착각인 걸 정확하게 깨달은 거죠. 나도 30년 동안 내 인생을 못 살았고 내 인생을 전부 다 유엔에서 낭비를 했어요. 내가 그때 헌신해서 전부 다 그렇게 도와줬으면 뭔가 새로운 게 나와가지고 전부 다 아프리카에 전부 다 기근과 이 어려움이 전부 다 해결돼야 되는데 내가 활동하면 할수록 안젤리나 졸리가 더 열심히 활동하면 할수록 하나님 어떻게 돼? 난민들, 아프리카에 굶어주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질병 있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배가 수로 정확하게 다 만들어내기 때문에 안젤리나 졸리도 깨닫게 만들고 유엔도 깨닫게 만들고 세계 모든 어떻게 돼 사회단체에서 아 돈으로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라고 정확하게 알려주게끔 돼 있죠. 왜? 하나님 전부 다 보고 있거든. 아프리카도 하나님의 자식이고요. 저 남미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자식이라. 근데 이 하나님의 자식들 전부 다 어떻게 돼? 피눈물 흘리면서 전부 다 씹어삼키면서 전부 다 저 어려운 환경을 정확하게 만들어낼 때는 세상에 일어나는 너희들 성장 발전할 때 만들어낸 이 모순들을 전부 다 어떻게 돼? 방치하지 말고 어떤 근본적인 대체 어떤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만들어가지고 정확하게 이걸 갖다가 근본적으로 해결하라고 전부 다 요 환경을 정확하게 만들어 놓은 거지 돈 몇 푼 가지고 전부 다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 놓고 내가 돈 50억 기부해 놓고 이승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에 있는 돈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내가 돈을 갖다가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니까 내가 만약 돈을 바르게 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 돈을 갖다가 창고에 가만히 놔둘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 안 놔두죠.
사회 도움 될끔 내가 잘 써가지고 전부 다 사회를 갖다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아무리 봐도, 이때까지 투자를 해봐도 돈으로 전부 다 사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는 없네요. 그러면 이 돈을 바르게 전부 다 지혜롭게 써가지고 세상을 전부 다 빛내고 전부 다 이렇게 만들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게 전부 다 어디 있냐면, 이 대한민국에 전부 다 있는 거예요. 왜? 지혜를 틀 수 있는 사람이 전부 다 여기다 태어났거든.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내 모자란 영혼의 실량을 잘 갖춘 다음에, 실력이 있어야지만 내 실력을 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지혜를 틀어가지고 이 국제사회에 엄청난 지금 경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재주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전부 다 어떻게 돼? 바르게 전부 다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전부 다 만들어줘야 된다. 근데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인성 교육을 못 받고 이 우주의 법칙을 모르다 보니까 전부 다 어떻게 돼? 자기 논리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50억 내는 게 이게 사회를 도와준 거라 답을 딱 내렸어요. 답을 딱 내렸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너는 거기서 성장이 멈춘 거예요. 안젤리나 졸리가 애들을 갖다 다 품에 앉으면서 살이 탁 찍어가면서 이렇게 내가 나서고 있으면요. 또 돈도 좀 내면서 전부 다 활동을 하고 있으면요. 이게 전부 다 어려운 국제사를 전부 다 도와준다라고 뭔가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알았던 거죠. 그래서 멘토한테 지금 건들진 곳을 정확하게 물으셨는데 이 세상에 지구촌에 존재하는 그늘진 곳이 어느 곳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진짜 그늘진 곳이 어떤 곳이냐면 돈이 부족한 게 아니고 밥을 갖다가 쌀밥을 못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아픈 사람들이 어떻게 돼 집이 없어서 저 장애자들이 실체 없어가지고 물질이 없어가지고 어려운 게 아니고 진짜 지금 그늘진 곳이 바로 뭐냐면 내 영혼의 질량이 부족한 사람들이 바로 그늘진 곳이에요. 무슨 말이냐? 교육이 필요하다. 옛날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 수천 년 동안이요. 백성이 무시한 건요, 나라님도 어떻게 못한댔어요. 백성이 가난한 건요, 나라님도 어떻게 못한다는 말을 제가 했거든요. 왜 가난하냐면, 이 사람이 가난하게 살 수가 없는 그 생각의 질량이 너무 낮기 때문에, 생각의 질량이 낮다는 것은 내 영혼의 질량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늘진 곳이 돈이 없었고, 밥을 못 먹고, 내 머물 곳이 없고, 장인자들이 실체 없어서 내가 그늘진 곳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교육의 부재다.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지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어요. 전부 다 성장할 때 내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 전부 다 성장 발전이 전부 다 멈췄다 하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그늘진 곳에는 저 사람이 전부 다 지금 가난하게 사는데 저 사람이 지금 쪽박집에 살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냐. 그러면은 정확하게 저를 갖다 연구하고 분석하고 정리해가지고 책을 내든지 그죠? 아니 뭐 어떤 교육 작품을 만들든지 해가 저 사람들 전부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걸 만드는 게 바로 뭐냐면 복지 사업이고 전부 다 교육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늘진 곳에 저 쪽팔촌에 있는 사람들 갖다가 만난 거 들고 가고 컵라면 들고 갈 때는요. 이걸 내가 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방편으로 내가 들고 갈 수 있어도 이걸 들고 가서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믿고 따르면서 나를 정확하게 좋아하게 만든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뭘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두 번 다시는 이런 그늘진 곳에 살지 않도록 교육을 갖다가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그게 바로 복지사업이고 교육사업인데 자꾸 그늘진 곳에 나니까 물질적으로 돈이 없고 전부 다 살집이 없고 전부 다 먹을 때거리가 없어서 전부 다 그늘진 곳에는 뭔가 착각을 해가지고 자꾸 물질적으로만 갖다 대니까 이 사람들 전부 다 내가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의지하고 나쁜 버릇만 생겨가지고요 나는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마무리하는 거라.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아가지고 내가 저 사람한테 50을 기부했으면 나는 사회에 큰 뜻을 펼쳤으니까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는 참 착한 일을 했다. 나는 천당에 가야 되고 매날 저 그늘진 곳에서 어떻게 돼? 저 돈 받아가 전부 다 겨우 긍긍정전하면서 그냥 겨우 먹고 사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 굉장히 비굴하게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줘가 저 사람은 어떻게 돼? 막 떵떵거리게 막 천당에 가도록 만들어놨고 어떤 사람들은 맨날 있는 사람들 경제를 받아가지고 그냥 먹고 살다 보니까 저 사람을 비굴하게 만들었을까? 전부 다 하나님의 자식들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를 안 해놨어요. 네가 그 많은 경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 어려운 사람들한테 전부 다 기부그람 이름으로 전부 다 다가설 수 있지 않냐? 그럼 내가 고아를 찾아가든 양로를 찾아가든 사회 어려운 시설에 찾아갈 때는 내가 돈을 조금 들고 가야지만이 저 사람들 전부 다 나를 갖다가 받아주게끔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받아줬을 때 저 사람들 네가 어떻게 저 사람들 전부 다 바르게 끌어줄 수 있는 두 번 다시 이런 그늘진 환경을 만들어내지 않는 그런 네가 뭔가 교육을 갖다 갖추고 있냐 어떤 새로운 어떤 설계를 네가 가지고 있냐고 정확하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늘진 곳을 많이 정확하게 찾았다. 찾았으면요 내가 이 사람들 이제 바르게 도와줄 수 있죠. 왜? 물질을 내가 방편으로 접근을 하되 이 사람들 전부 다 영혼의 질량을 잘 채울 수 있도록 어떤 교육 갖다가
내가 이렇게 해주면요, 이 사람들 전부 다 영혼의 질량이 좋아지면 두 번 다시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렵게 살지를 않거든요. 그러면 내가 뭐냐면 진짜 이 사람들 내가 바르게 도운 게 맞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를 써가지고 이 사람들 전부 다 바르게 도운 게 맞다라면 정확하게 그 공덕이 나한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바르게 도와준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전부 다 육신이 먹고 살도록 만드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의 신량이 전부 다 되게 돼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이게 바르게 도와주는 게 맞다면 내 노력을 정확하게 만들지 이 에너지가 뭐냐면은 공덕이라는 에너지가 정확하게 만들어지죠. 그러면 내가 지금 노력해서 만든 공덕이기 때문에 나는 뭐가 바뀌었냐면요, 내가 희생해가지고 열심히 널리 사람을 이렇게 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 희생된 에너지와 뭉쳐가지고 뭔가 나는 맞바꾼 게 분명히 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내 희생된 에너지하고 이 자연의 공도가 정확하게 돼 내가 맞바꾼 거죠. 그래서 희생된 에너지가 나한테 뭘로 돌아왔냐면 정확하게 나한테 공덕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공덕으로 돌아왔으면 우리가 이 공덕을 갖다가 이 공덕조차도 내가 가지는 것은 엄청나게 큰 욕심이기 때문에 이 욕심을 내가 누구한테 지금 회향을 하냐면 또 그늘진 곳에 또 회향을 하게끔 돼 있어. 왜? 내가 취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어떻게 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그늘진 곳에 내가 다시 뿌려지면서 내가 어떻게 나는 더 큰 공덕을 또 만들어내거든요. 내 공덕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내 욕심에 꽉 차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가면요, 내 천상에 가더라도 무거워서 못 올라가요. 왜? 전부 다 회양을 시키고 전부 다 그늘진 곳에 다 뿌려줘야 되는데 안 뿌리고 내 거라고 내가 가져갔거든. 근데 나는 이 공덕조차도 내 거라 하지 않고 내가 내 그늘진 곳에 전부 다 뿌려줬기 때문에 이 그늘진 곳이 어디냐면은요, 내가 사회를 갖다가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공덕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그 공덕을 뿌려주는 것은 누구한테 뿌려주냐면요, 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조상들, 나하고 지금 활동해서 활동하고 있는 지금 내 손주 조상님들, 그 다음 우리 집안에 있는 영가들, 그죠? 이런 사람들 있죠, 그죠? 이런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들 정확하게 어떻게 돼? 다 뿌려주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금 1년에 한 번씩 회향을 하잖아요. 그럼 1년에 한 번씩 회향을 할 때 어디에 전부 다 회향을 하냐면은 내 조상 선조님들, 내를 위해서 희생하신 우리 부모님들, 영가들한테 전부 다 가장 가까이 있는 어떻게 신들한테 먼저 회향을 해서 뿌려주게끔 돼 있어요.